궁금한 거 묻협니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앨리스 인 체인스의 기타리스트인 제리 캔트럴 시그니처 레스폴 커스텀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. 네. 제리 캔트럴이 아이코닉한 레스폴 커스텀에서 영감을 받은 이 기타들은 플레인 메이플 탑 위에 아름다운 컬러를 적용하였습니다. 부드럽고 감미로운 사운드부터 강력하고 묵직한 드라이브 사운드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낸다 라고 하네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모델이고요. 네. 은총씨가 들고 계신 모델이 에피폰에서 제작이 되는 제리 캔트럴 위노 레스폴 커스텀,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제리 캔트럴 레스폴 커스텀 프로포시 네. 예, 모델입니다. 이 외관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전통적인 레스폴 커스텀 모델을 그죠. 표방을 하고 있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에피폰에서 야심차게 이 제작을 했던 프로포시 시리즈, 그러니까 약간 미래지향적 레스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. 이 4인조 시애틀 출신 그런지 얼터너티브 밴드입니다. 이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앨리스 인 체인스랑 너바나, 펄잼, 사운드가든 이렇게 해가지고 시애틀 빅포라고 부르거든요. 이 네 밴드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우물하고 헤비한 사운드를 가지고 음악을 했던 네. 밴드의 기타리스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네. 되게 직진성이 강하네요. 또 한번 묻혀보죠. 굉장히 강력한 사운드를 잘 연출하고 있고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피시맨에 플러스 픽업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운드를 들려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런 소리군요. 세 기타라서 아직 좀 이 프렛 좀 걸리는 네. 감은 좀 있네요. 근데 이게 지금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픽업이 완전 달라요. 완전 그러니까 뭐 당연한 완전 소리긴 네. 한데 완전 다른 기타입니다. 이거는 지금 이 뻗는 게 진짜 요즘 락 기타 같은 느낌이 맞아요. 좀 있어요. 네.
지금 뭐 시그니처 모델이면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이제 레스포를 구매할 수 있는 기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이 기타를 이제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제니 캔트렐의 이제 팬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시그니처를 떠나서 그냥 레스폴 타입의 이제 기타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찾고 싶다. 아니면 혹은 이제 뭐 사실 스트레스를 그냥 오래 쓰신 분들은 레스폴 타입의 기타들을 좀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. 뭐 현 PD님이랑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빠니까 뭐 상관도 없고 사실 레스폴 기타를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레스폴로 기타를 시작한 사람들은 레스폴이 왜 불편한지 몰라요.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스트랫 팬더 그러니까 스트랫이라고 했을 때는 슈퍼 스트랫을 제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.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처음 쳤을 때 그 발가벗은 느낌 저도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하거든요. 그 싱글 코일 픽업으로 기타를 칠 때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인가 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중학교 3학년 때 느꼈었던 것 같은데 이 레스폴 기타는 만약직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. 근데 그랬을 때 내가 스트랫 유저인데 그래도 좀 시원하게 나오는 이제 이런 레스폴류의 기타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가격 접근성도 좋고요.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두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훨씬 더 락적인 거 진짜 현대적인 소리가 나면서 뭐 이거 말씀을 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운드 지금 샘플 좀 들어보셔서 뭐 느끼시는 분도 있으시겠고 아니면 뭐 하든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직접 오셔서 나중에 쳐보시면 아시겠죠. 이게 훨씬 더 좀 이렇게 현대적으로 치면서 내가 개인이 뻗어나가는 질감이 훨씬 더 좀 이렇게 쨍하게 가요. 맞아요. 그 얘는 좀 더 확실히 빈티지합니다. 성향이 빈티지하고 내가 빈티지 레스포를 치고 있구나 라는 느낌. 서스테인도 좀 짧고 그 대신에 이제 손맛이 훨씬 더 좀 잘 나오는 느낌이 있고요. 얘는 훨씬 더 길게 쭉쭉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. 추상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내가 나는 레스폴이 주력 기타는 아닌데 거기 깁슨을 너무 비싸게 다고 좀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은 요거 딱 구매하셔서 쓰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렇습니다. 저도 듣는 내내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. 같은 아티스트의 시그니처 모델이 맞나 할 그죠?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는데 물론 이제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서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기타를 돌려서 연주를 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떤 곡에서는 이 친구, 어떤 곡에서는 이 친구 이렇게 나눠서 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. 개성이 굉장히 다르고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 포인트를 잘 맞춰서 구입을 하신다면 이 그냥 에피폰에서 출시되는 레스폴 커스텀 모델보다 좀 더 유니크한 디자인도 가지고 있고요. 사운드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에 좀 더 시원하고 쭉쭉 뻗는 듯한 느낌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리 캔트럴의 시그니처 모델이 좀 더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됐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군관건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